경기 시흥시 월구동의 한 식당에서 중국인 여주인을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났던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식당 여주인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노래방으로 도주했지만 신고 접수 3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